걱정 마라. 너네 어머니 안 죽는다. 이게 뭡니까? 예? 세화의 자리 잡고 몇십 년 계셨으면 그냥 거기 쭉 계시지. 누가 반긴다고 자리를 옮기서 이 분란을 만들어요? 무슨 분란? 누가 분란을 만들어? 나가 뭘 어쨌는데? 그거 완전 다 외워요?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. 공부 잘했어요? 중간밖에 못했어요. 책 많이 보나 봐요? 노력해요. 책 보다가 좋은 구절 나오면 그렇게 카피해서 외워요? 그런 일 많진 않아요. 정말 힘들 때 난 그럴 땐 책 보거든요. 아주 두꺼운 출판사 친구가 보내준 건데 수필집이랄까 수상록이랄까 좋더라고요. 읽다 보니까 축복하소서가 나왔어요. 상황 때문이었는지 가슴에 파고들었어요. 몇 날 며칠 자기 전에 기도문 읽는 것처럼 읽었죠. 무슨 일로 힘들었었는데요? 질문하는 거 아니었나 보다. 갈게요. 취소해요. 취소할게요. 나요. 머리가 그닥 좋질 않아요. 알고 있어요. 에? 어떻게요? 어떻게 무슨 일로 알았어요? 언제 들켰어요? 눈치도 없고요. 속도 없고요. 그러니까 머리 나쁜 거죠. 눈치 없고 속 없고? 올라가. 왜? 데려다 줄게. 택시 타면 돼. 봐, 택시 들어오잖아. 그러니까 왜 따라오냐? 말은 똑바로 하자. 중간에서 내려줄 테니까 타라 그랬잖아. 내리라니까 안 내린 건 너야. 아련하게 군 건 너야. 아련? 뒤집어 씌우기야? 방까지만 데려다줘. 거기서 택시 탈게. 집까지 가. 택시 태워보는 게 싫다. 나는 너 한 시간 거리 너 혼자 운전하고 가는 거 싫어. 나는 내 차고 너는 택시잖아. 택시 아저씨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. 별 걱정을 다 하네. 혹시 합승했다가 그놈이 너 꼬셔서 너 넘어가면. 만났다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하는 거 알아? 알아. 밤새도록 해봐. 너네 집 갔다 우리 아파트 갔다. 그런 얘기는 슬프잖아. 뭐가 슬퍼? 난 그래. 나는 늘 거의 항상 그래. 식구가 알게 되면 조금 나아져. 그럴까? 물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심하게 치료해야 하지만 그 과정만 넘기면 조금씩 편해져. 자수한 범죄자가 아마 그럴 거야. 너희는 어떨 것 같아? 글쎄, 우리 집은
아버지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거야. 우리 아버지 자식 사랑 유난하시거든. 할머니 기절하시겠지. 삼촌들, 큰 삼촌하고 지혜는 아마 경멸할 거야. 작은 삼촌은 시끄러울 거고. 동생들은 둘 다 착해. 상처받겠지. 새엄마는 화통하신 것 같은데. 아버지 같을 순 없을 거야. 많이 당황하시고, 그리고 원래 캐릭터 발휘하셔서 돌려놓으려고 적극적으로 애쓰시겠지. 그래도 새엄마시니까 우리 엄마처럼 대놓고 괴물이라고는 안 하시겠지. 우리 식구들이 몇인데 나한테 괴물 소리 할 사람 많아. 그래 괴물아. 괴물아. 내가 받아요? 응, 방해돼요. 받지마. 그냥 얘기해. 했어? 응. 사진 있어? 하이. 오, 이 가오 시대로네. 안타가 스키다 때 유코도 선호해도 시대로노? 안타노 기모치 유태미다. 에. 카레. 男の人が 好きなの? 아. 아, 왜 그래? 들어가. 어디 가세요? 어, 잠깐 나간다. 골프장에 사고 났어요? 그런 거 아니야. 들어가라. 네. 왜 그래? 아빠 보고 싶어서. 엄마는? 엄마는 물론이고. 들어와. 불 켜. 아빠랑 볼 일이니까 난 안 일어난다. 일어나게 될걸? 아빠 나 한 번 결혼했던 사람 안 되겠지? 뭐야? 뭐라고?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? 누구야? 그게 누군데? 누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지. 너 판난 무슨 어장 갈리니 뭐니 까불더니 뭐? 한 번 결혼 한 번 하지 말고 얘기부터 들어보자고. 그래 해봐. 어디 한 번 결혼했다네? 그래 그게 누구야? 아, 누구야는 나중에 안 해도 돼. 가만히 있어. 애가 말하고 싶었는데 말만 막지 말고 해. 엄마 얼굴 강부자 선생 같아. 초롱아, 나 처음 이걸 낳냐 아빠? 아 멋있다 그런 거. 응, 심장이 바람 들었나 봐. 너무 멋있어. 옷을 좀 이상하게 입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코디해주면서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. 예. 자꾸만 생각나. 자꾸만 생각나. 이거 바람 든 거 맞지? 그래 맞다. 이리 웃을 일이 따로 있지?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? 여보! 아빠 어떻게 알아? 생각나도 생각하지 말고 바람재워 초롱아. 네 엄마 감당 못해. 이가 당신은 괜찮은데? 나도 아니야. 초롱아 미안하지만 나도 그건 아니야. 아이고 아무데나 미안해 이는. 나도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해? 냉수에 얼음 타 마시고 정신 차려. 아빠 안 돼? 안 돼. 왜 안 돼?
너 아까워서 안 돼. 에이, 할 수 없다. 사귀자고 해볼까 했는데 아빠가 싫다니까 뭐. 누군데? 누군지 알면 엄마 어떡하려고.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. 나 혼자 병든 거라니까. 너!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포기해야죠. 포기한다고 했어요. 괜찮아. 방법이 없으니까요.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. 친구로 할 수 있어? 그 사람은 내가 쭉 친구였으니까 나만 바꾸면 돼요. 안아줄게. 실장도 나도 자문이 없네. 응. 네. 한국 남자하고 성공한 교포 많은데 우린 실패다. 네. 아파. 아파요. 괜찮아. 배신당한 거 아니니까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. 응? 누구 와요? 아니. 누구세요? 양병준입니다. 누구예요? 낮에 뵀던 양전무입니다. 아, 무슨 일이에요?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. 전화 왜 했어요? 경보 시스템 작동시키는 걸 말씀 안 드려서. 아, 괜찮아요. 안녕히 가세요. 아니, 저 제가 잠깐 들어가서. 대표님? 그건 곤란합니다.